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죠. 꾸밈음의 필요로 한 텅김과 느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 강의에서는요, 이제 이 노트에 필기된 거를 보는 것보다 이 강의를 더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꾸밈음에 필요한 텅깅. 꾸밈음에서 텅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텅깅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텅깅이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노래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둔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순발력이 없는 그런 연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꾸밈이 필요한 텅깅에서 그러니까 텅깅이 조금 둔하면 이렇게 됩니다. 느낌이 전혀 살지 않죠. 근데 내가 여기서 텅깅이라는 것을 강하게 투 하고 다 따 하면서 그 꾸밈음의 텅깅을 세게 쳐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꾸밈음에서 텅깅을 내가 부드럽게 하거나 내가 조금 둔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꾸밈음 맛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밈음에서 필요한 텅깅은 조금 강한 텅깅, 그리고 세고 빠른 텅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꾸밈에서 필요한 느낌은 뭐냐면 그냥 텅깅만 하고서 소리를 내면 이런데 여기서 내가 느낌을 좀 더 준다면 약간 내가 앞에 텅깅을 탕 줬다면 느낌은 뭐냐면 약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데크레센도 해줘야 돼. 뜨앙, 뜨앙, 약간 이렇게 으앙,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느낌은 사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다. 뜨아! 내가 뜨아! 할 때 뜨아가 뭐냐면 따! 앞에 세게 텅깅이 탁 하고 따! 이런 느낌을 더 준다면 노래 좀 멋있게 할 수 있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꾸밈 3강에서는요, 좀 중요하지만 또 가볍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들인데, 텅깅은 정말 중요해요. 뭐 느낌은 좀 그렇다 치고, 텅깅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밈이 필요한 텅깅, 완벽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꾸밈에 필요한 느낌, 완벽하게 하셔서 연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강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의서부터는 실기예요. 자,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